저 완전 지각생이거든요. 늦어도 내 OOTD는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생지 스커트랑 가디건이랑 가방이랑 그리고 오늘의 얼굴은 짠 메이크업이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머리가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이거를 써줄 거예요. 안녕! 미안해 얘들아, 영상에서 사과할게. 네. 안녕. 안녕. 얘들아 친구도 한 시간 기다렸어. 아니야, 뭔 한 시간이야. 진짜? 아 그러네, 미안해. 내가 커피 살게. 커피 이미 샀어. 아 니네 왜 그렇게 완벽한 건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약속 시간이니까. 아 좀 시비 걸지 말고. 안녕. 그래서 뭐 먹을 거야? 돈쇼. 뭐 햄버거 먹으려고 뭐? 아 그거 버거샵? 버거샵은 먹지. 뭔 말인데? 두 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원래 친구들이랑 버거샵이랑 어디지? 몰라. 돈쇼. 어 돈쇼로 갈라 했는데 웨이팅이 앞에 3시간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톤쇼우야? 왜 난 돈쇼우로 알고 있었어? 잘 몰라서 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10이야, 범아. 어? 뭐 안 카메라 꺼질 때도 조심해. 그래가지고 지금 카페 갈 건데 완전 오늘 풀코스로 친구들이 다 알아봐놨어. 예쁘다. 우리는 그런 거 못 알아보잖아, 그치? 맞아. 맞아. 아니 지금 친구들이 찾은 카페 왔거든요? 근데 여기 옛날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옷 그 네이비 슬림핏 옷 제작한 거 찍은 데인데 여기에요 이름. 그리고 음료도 맛있던데. 오늘의 OOTD 일로 와봐. 엄마 일로 와봐. 나름 우리 시밀러룩 맞지? 응. 됐어 이제 가. 비즈니스 커플이니까 우리는. 뭐야? 헐. 헐. 아 뭐야? 다시 전달해줄래? 예쁘게 찍어줘. 응. 더 예쁘게. 자 이제 컷 이게 시작하면 오는 거야. 너가 시작해줘. 준비 시작. 아, 정말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울까? 아, 너무 더워. 가자 얘들아. 어머. 그러고 있지 않아? 아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오 빵이다. 헐. 헐 얘들아 진짜 고마워. 축하해. 내가 사랑해. 가정아 인사해. 잠깐만. 아 그럼 이제 기다려봐. 내가 아주 예쁘게 나오고. 아니 뭐하냐고. 자, 이거 보면서 인사해. 오나오 사장님이라고 얘기해. 아니, 나 결혼 안 했지. 아! 아니, 얘가 오나오 사장님인데 제가 그 얘가 아, 이거 설명해줘야겠다. 어? 잠깐만, 우리 둘이 같이 한 번 설명해. 아, 알게 된 이유? 아, 일로 와. 아니, 어, 알게 돼. 아, 왜냐면 원래 친구인 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아. 근데 제가 원래 오나오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일단 윤석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윤석기라는 친구가 성범이랑 저를 이어준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석기의 여자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였다가 내가 일부러 약간 오나워를 내가 너무 오나워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 계속 연타마다 옷을 샀는데 어쩌다가 석기랑 이제 이렇게 넷이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러고 친해졌거든요. 맞지? 그래서 오나워 사장님 내가 무식했어요. 내 룩북에 지분 제일 많은 사람. 아 맞아. 근데 오해할 수도 있을까봐 말하는 거지만 저는 제가 항상 사요. 자꾸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맞아 맨날 사. 맨날 몇 시간 맞아. 어 너무 감동. 멋있다. 어 내 향 계속 와. 아 뭐야?
아니 지금 애들이 차 이거 했다 차량용 이거 방향제 이거 나 진짜 살려 했거든 진짜 그치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아니 이거 맞아 이거 향나 너 냄새 못 맡잖아 어머 이렇게 많아요 너무 좋다 차 디퓨저랑 차에 관련된 거네 일단 개 좋아 아 여긴 안 나네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거 치대가 더 비싸다니까 맞아 아 이거 안에다가 얹는 거구나 리필용으로 어 이쁘다 3개월이면 엄청 긴데 3개월이면? 너무 좋아 이거 비싸잖아 이거 이렇게 아니 나 이거 왜냐면은 내가 사고 했었거든 이거 진짜로 근데 너무 비싼 거야 딥티크는 비싸서 나도 안 사는 거 같지 니네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이뻐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 캔들 모양 모양 다른 거지. 모양?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모양 그거잖아. 특이한 모양. 아 그냥 이거 이 모양? 어, 좋아. 어 이게 그거네. 이거 완전 그 시그니처. 이거 아까우니까 집에서 뜯어. 그 얘들아 진짜 고마워. 생일 맨날. 이런 거 먹어야 간이 좋아지는 거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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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피자맛 나는 초코인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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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구글. 오케이 구글. 집에 있던 사람들한테 내 눈썹 보라고 하니까 와 진짜 진해졌다고 막 진짜 맞았기도 그랬어 나 했잖아 나 근데 진짜 저 효과 있다니까 있지? 헤어라인에 꾸준히 발라 얼마? 있지 있지 아 그 헤어 여기도 했대? 어 여기 이렇게 톡톡톡톡 해가지고 빗질하면서 이렇게 톡톡톡 하면 근데 효과 진짜 있어 왜냐면 나는 언니가 헤어라인에 발랐는데 잔물이 엄청 특히 내가 좋은 내 액정 끈을 바꿨거든 짜증나지? 짜증이 뭐야 보인다 짜증나지 않아? 아니 이렇게 옆으로 짜증나지 않아? 아니 이거 왜 바꿨는 줄 알아? 내가 핸드폰 보는 거 싫다고 아니 맨날 현이가 내 핸드폰 볼 일이야 근데 이제 아, 나는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라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보잖아 진동 하나만 올리면 뭐. 진동 올리잖아 그럼 난 아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보잖아 그러면 현이 핸드폰 보는 척 하면서 근데 나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누구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분도 얘기하고 그게 싫대 그럼 내가 뭔가 타이핑이 없잖아 그럼 본인 핸드폰 한 척 하면서 나 오늘 좀 부었지? 아무래도 홍수 주세요 이거 이제 잘로 쓸 거야 침팬지 간지럼 뭐라고 어떻게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겨드랑이도 한번 해보는데 오랑우탄은 해맑게 웃습니다. 내 사진 찍어줄래? 이거 좋지? 내가 찍어줄래? 어 좋아. 나 찍혀보고 싶어. 어디? 저 앞에? 카메라를 부탁해. 안녕하세요 소연아. 생일 축하해. 어 근데 이거 어차피 편집하는 거 아니야? 짜잔 손쇼 와 여기 대기가 엄청 길어가지고 저희 3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드디어 앉았다 우리 몇 시간 만에 앉은 거야? 우리 처음 시작부터? 4시간? 아니다 4시간? 와 4시간 기다렸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근데 그렇게 맛있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저기 저 사이다도 하나 가져. 맛있겠다. 사이다 드릴까요? 네. 아, 두 개 사이다랑 콜라 하나 주세요. 맛있겠다. 밥? 혹시 쌀은 따로 주는 건가요? 네? 쌀은 따로 주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 쌀밥. 아, 밥이랑 그 이제 나올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래요? 응, 응. 저기 옆쪽 남자가 신사분이 보냈다고 얘기해. 옆쪽 신사분이 보냈다고 얘기해. 아니, 석기야. 너 왜 아정이한테 꼬리 쳐? 자, 이제 김치 시즈닝에 추가 먹어볼게요. 김치 시즈닝. 맛있다. 여기 배달해도 돼요? 아니, 저희 배달했다. 아, 포장이 되는 거예요? 아, 포장도 똑같이 웨이팅해요? 아니요, 그냥 전화하셔가지고 시간 맞춰서. 아~ 지금 잠깐 일하러 집에 들어왔거든요. 이따가 다시 메이크업하고 머리도 제대로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갈 거예요. 범이 친구들이 오늘 이거 말해도 되는 거겠지? 응. 범이 친구들이 오늘 저 생일 파티 해준다고 요트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모르고 있던 건데 서프라이즈가 될 뻔한 이벤트인데 범이가 저한테 다 불어버려가지고. 잠깐만 들어올게요. 네. 왜요? 뭐 찍고 있어요? 응. 어, 죄송해요. 뭔데 이거? 이거 내 브이로그야. 생일 브이로그. 어? 아, 깜짝이야! 왜? 아니, 치마를 걷길래 나 여기 앞에서 근데 안에 바지가 있었어. 와, 개놀래라. 어쨌든 간에 성범이가 서프라이즈인 거를 다 말해줘가지고 그냥 저는 모르는 척하고 가려고요. 친구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도 해주는 거. 범이랑 친구들. 이랑 같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따 요트, 어차피 이거 알게 된 거면은 요트 갈 때 사진 이쁘게 찍히는 게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흰 색깔 원피스로 갈아입고 갈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나의 지금 깨알 하울. 짜잔. 요 테이블 이쁘죠? 응? 요 테이블이랑 거울을 새로 샀거든요. 이쁘지 않아요, 거울? 너무 예쁘다. 이 거울은 거실에 두려고 했는데 여기가 겉에 소재 때문에 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써가지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마침 딱 방에 뒀는데 방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방에 두려고요. 그냥 요거 테이블은 거실 테이블, 소파 테이블로 쓰려고 한 건데 지금 밖에서 언니들이 촬영 중이어서 그냥 제가 일단 여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일하고 있다가 메이크업 수정하고 다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안녕. 짜잔. 완전 아끼는 루이비통 원피스를 입었어요. 이게 완전 옛날에 산 건데 제가 이거를 뭔가 마땅히 입을 데가 없어서 못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딱 뭔가 요트 타면서 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다리는 뭔가 제가 원래 다리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여기 종아리가 좀 두꺼워가지고. 근데 그냥 오늘은 원피스에 어울리는 신발을 신으려고요. 머리랑 메이크업도 다시 했어. 머리를 뽕을 띄우고 지금은 웨이브를 했어요. 이렇게 옷이랑 잘 어울리죠. 그리고 오늘은 좀 졸부 컨셉으로.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산 거거든요. 너무 예쁘죠? 근데 너무 비싸. 아니, 원래 명품 가방을 최근에 잘 안 사다가 이게 진짜 이 디자인은 이거는 루이비통에서 잘 안 나오는 이런 디자인이 이러고 이 손도 있고. 예쁘죠? 이거는 정말 루이비통에 잘 안 나오는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맞아. 뭔지 알죠? 그래서 얘는 절대 얘 놓치면 안 돼서 샀어요. 그리고 컬러도 이게 매번 시즌마다 컬러가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간 라임 같이 좀 형광 네온 색이었으면 지금은 좀 이런 비비드한 옐로우거든요? 뮤트한?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되게 귀여운 게 제가 원래 체인끈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가죽으로 된 끈이고 요게 이렇게 길게도 멜 수 있고 그리고 끈 조절을 해가지고 옆으로 짧게 멜 수 있고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귀여워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거를 짧게 해서 옆으로 맬 거예요. 머리 어떻게 해? 짠. 머리? 이렇게 옆으로. 어, 귀엽다. 귀엽지 않아? 머리가 이렇게 이뻐? 네, 머리 오늘 공들였어. 오늘 이걸 네 단이나 냈다고 고데기 하려고. 어. 원래 나 두 단으로 고데기 하거든요? 근데 이거 네 단. 두 배나. 성범이가 예쁘게 하고 그랬단 말이야. 아, 이 원피스 진짜 내가 이거 작년 훨씬 전에 산 건데
재작년, 작년 여름에 산 거다. 너무 아까웠는데 잘 됐다, 이 모습. 짜잔, 범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나 오늘 근데 착장 어때? 저 공주, 진짜 완전 공주. 젤라 언니가 샤넬 신발 빌려줬다. 아, 진짜? 진짜 나 다리 때문에? 두꺼워 보여? 엄청요. 고마워. 우와! 들어가, 들어가, 사람들. 누구야?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 그래? 아, 더워 죽을 것 같네. 헉, 뭐야? 헐, 뭐야? 아, 이런 거 안 했다며! 빨리 와. 아, 좀 부끄러운데? 먼저 들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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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뭐야? 들어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불어, 불어. 불어야 돼요. 이랬고. 축하한디. 축하해. 아, 니네 뭐냐고. Done before.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씻을 거거든요. 너무 행복했어. 나 좀. 안녕. 인사해줘, 마지막 인사. 안녕. 수중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마, 생일 축하한다!